네, 오늘 제71주년 제헌절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와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가 담긴 우리 헌법이 생일을 맞는 날입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폭법, 국회 패싱, 야당 탄압 등 국회와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돌이켜보면 기쁨과 축복보다는 암담함이 가득한 그런 제헌절입니다. 여당은 계속해서 이 미니의 정당을 정경도 방탄국회로 이끌고 있습니다. 안보 파탄 면죄부 국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에는 관심이 없고 정권의 위신과 체면 보장에 더 몰두하고 있는 여당입니다. 여당의 계속되는 묵리부리기로 본회의마저 열지 못한 채 임시국회가 막을 내릴 그런 위기입니다. 장관 해임 건의안이 올라오느니 차라리 추경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선박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아예 대꾸조차 없습니다. 경제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청년 실업률은 최악입니다. 2007년 통계 이후, 통계 작성 이후.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의 지금 수출 보복으로 인한 위기, 핵심 기술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 52시간 유지하면서 연구자들 52시간 때문에 집에 가야 되는데 무엇을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R&D 업종만이라도 예외 업종으로 확대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 52시간에 대해서 예외 업종 확대나 선택근로제로 우리가 움직여보자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저는 이 정부는 그리고 이 여당은 경제도 안보도 관심 없습니다. 기승전 총선입니다. 총선을 위해서 이 국회를 참으로 이기적으로 편협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방탄국회라고 욕하니까 많이 아프긴 아팠나 봅니다. 영장 청구하는 별 관련성도 없는 경찰 소환을 끌어다가 우리가 방탄국회를 만들겠다는 음모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프레임으로 계속 본질을 뿌리지 마십시오. 여당 의원들과 일부 무늬만 야당 의원들이 사실상 경찰 견학 한번 갔다 오는 소위 출석 놀이로 경찰의 야당 겁박에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입법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한심한 행태입니다. 국회를 행정부에 예속시켜서 스스로 권한을 저버리고 정권에 충성하는 영원 없는 국회의원을 택한 것입니다. 집권 여당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야당 의원들은 오늘 제헌절을 맞아 한 번이라도 의회민주주의 본질에 대해서 숙고해 주십시오. 본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정치가 정말 공정과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적대와 배제라는 후진적 정치로 퇴행하는 것은 아닌지 깊게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KBS, MBC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차별받지 않는 세상. 계약직이 서름받지 않는 세상. 누가 그토록 외쳐왔습니까? 바로 지금의 집권 세력 그리고 그들과 운명을 함께하며 방송, 언론, 각종 기관을 틀어쥐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장악세력들입니다.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우리 정권 때 일부 잘못한 행태들을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권 세력, 정치 이념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차별과 갑질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숨쉴 틈도 없이 탄압하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죄다 내쫓아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KBS, MBC라는 공영방송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실상입니다. 지난 2016년, 2017년 MBC에 채용된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눈물겨운 투쟁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공정언론, 민주언론을 말하던 최승호 사장, 권력의 완장을 찾아마자 바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결국 사법부에 의해 복직이 되자 그때부터 따돌리고 무시하고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급기야
이 아나운서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1호 진정을 내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정권의 전임 정권 들수 시기 보복 정치의 홍위병처럼 앞장서고 있는 MBC,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 추태가 바로 오늘날 집권 세력의 민낯입니다. KBS도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거창한 탄압기구를 만들어서 중징계를 남발하고 한직으로 발령내는 등 이 정권의 불편한 내부 인사들을 사정없이 눌러찍고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의 전화 한 통화를 받고 태양광 사업의 청와대 외압 의혹을 고발한 다큐의 재방송을 스스로 보류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2019년판 땡전 뉴스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땡문 뉴스겠군요. 문자 한 통으로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양승동 사장, 청와대라는 뒷배만 믿고 국회마저 무시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관련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하는 것과 동시에 법적 조치를 총동원할 것입니다. 권불 10년입니다. 권력에 취해 공영방송마저 무너뜨리는 이 행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국민이 아닌 정권에 충성한 언론 언젠간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